대결! 원마린 대결. 원마린 대결을 치게 되면요, 아주 그 굴욕적이죠. 무릎을 꿇고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따라해야 됩니다. 네. 무릎을 꿇고요. 치명적이기 때문에 꼭 이기고자 하는 게임이죠. 오늘은요, 벙커샷의 대결입니다. 혁재팀, 경기팀 나눠가지고 종합 대결 한번 펼쳐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감정 있는 분들은 너를 지목을 해서 나와가지고 1대1로 벙커샷 대결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은 벌써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아, 저쪽 두 분 계신데? 아니죠. 좋은데요? 아니, 여기는 사실은 숫자만 메꿔는 애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눠야 됩니다. 자, 혁재팀, 경기팀 가위바위보 하면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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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이겼습니다. 중교 택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교 택하고요. 저희 홍태식 프로. 아, 홍 프로님은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아, 있잖아요. 제가 좀 낫지 않나? 아, 나 근데 이혁진 씨랑 다른 편이 돼야지 제가 이겨서 복수를 하는데. 아, 그럼 믿나요? 아, 안 먹어, 안 먹어. 어라그라지. 저 그러면 저 새내기 두 분 먹겠습니다, 제가. 그럼 이어서 씨 두 분 하세요. 오. 좋은 생각이야. 형, 이거는 브라보. 몰라, 형. 이거는 몰라. 네. 대결은 몰라. 아, 오늘 복수할 수 있겠다. 올림픽 야구 봤지? 믿음의 야구. 믿음의 야구. 하는 거야, 믿음의 야구. 뭘 믿는다는 거야? 뭐가 이상해. 아, 이렇게 감독이 믿어주면 최선을 다하는 게 또 저희 팀의 장점 아니에요? 이건 몰라요. 감독이라고요? 여기가 우리 아. 가까이 붙이는 팀이 이기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아, 그렇죠. 네. 3대 3 대결에서 가장 가까이 붙이는 그분. 네. 그분이 소속돼 있는 팀이 이긴다는 거죠. 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오케이. 제가 제일 가까이 붙였을 때 우리 팀이 이긴다는 거죠. 네. 자, 하시죠 먼저. 눈보라치는 겨울의 북한. 그러나 대결의 여기는 뜨겁다. 오, 좋아. 벙커를 탈출하는 자가 굴욕을 면한다. 됐어. 그러나 눈앞에 홀이 이렇게 멀 줄은 정말 몰랐다. 망치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될 때까지 도전! 또 도전! 흩말리는 대결! 야. 네, 일단 그 희생양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순양부터 도전합니다. 하순양 준비! 네. 자, 저희가 빨간 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지! 오, 좋아, 좋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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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좋아, 좋아,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렇지! 오, 좋아, 좋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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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좋아, 좋아,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깝습니다. 야, 뭐야. 잘했습니다, 잘했어. 오, 얘 뭐야. 나 피칭을 진짜 잘했다. 자, 이번에는 이 세상 씨가 도전합니다. 형, 약간 저 전봇대 쪽 봐, 형은. 아니야, 아니야.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야? 고지, 오케이. 역시 고집 있어요. 식별도 없으면서 고집만 세가지고. 역시 고집 있어요. 식별도 없으면서 고집만 세가지고. 아, 정말. 허접한 펑크 대결입니다. 이런 대결을 방송을 보내는 자체가 어, 좋아요. 아유, 하나마라 왜? 어, 좋아요. 아유, 하나마라 왜? 자, 그래도요. 일단은 우리 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배나왔니의 네. 김수영 선수. 오, 형 좋아요. 지금 좋아요. 형 느낌 좋아. 오, 위치 좋아. 어, 그렇지! 어, 안 돼! 좋았어! 형 느낌 좋아. 오, 위치 좋아. 어, 그렇지! 어, 안 돼! 좋았어! 어, 그렇지! 어, 안 돼!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아요! 좋았어! 이게 안 구나! 좋았어! 우리 우승이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뒤에서 보는데 공이 딱 자리가 딱 좋더라고! 왔어, 왔어, 왔어! 아, 제가 먼저 해드려요? 그렇지! 난 안 해야 된다! 이게 뭐야!
됐어, 됐어. 나 버튼 나갔는데. 아니, 아니 이거를 말이야. 와, 야 수영이 형 진짜 대단하다. 이거 봐, 나 이렇게 되는데. 이거 봐, 나 이렇게 되는데. 야, 이거 못 잡아줘. 와, 자 이렇게 되면 결과 우리 김수영 씨의 대활약으로 팀을 샀어요. 아까 그 맞춤형 레슨할 때 얼마나 못 살게 그런지 아시죠? 요즘은 상상 안 되는군요. 그만해 너. 그런 자세가 왜 그래? 일단 우리 홍프로님께서 우리 게스트를 너무 막대하세요. 막대하니까 김국진 얘기를 왜 그래? 야, 형도 먹고 있어. 왜 탕수육부터 먹었다 그래? 김수 이게. 가는. 자, 내가 벌써. 머리를. 자, 이렇게 해서 형제팀 승리! 자, 일단 벌칙을 해야죠. 여러분, 술 안 주세요. 예! 여섯 똑바로 주세요. 혁재 오빠. 혁재 오빠. 벌써 세 번째네요. 벌써 세 번째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 이거 벌칙인데 왜 안 해? 사랑해요.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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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진정한 골프의 신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골프의 신입니다. 아! 아! 야, 왜, 야, 열심히 해도 어때요? 하는 거구나. 자존심을 막 건드려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있다. 내가 어떻게 되겠네요. 내가 너를 형으로 모실까? 내가 너를 형으로 모실까? 그럴까? 그럴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당신은 진정한 골프의 신입니다. 당신은 아 세차이 너는 진정한 골프의 신이 될 거야. 야 이렇게 거짓말해야 돼. 선배가. 너는 앞으로 진정한 골프의 신이야 부를게. 우예! 와 이거 와 이거 재밌는데요? 이제 악권이다. 이제 시작이다. 오늘 많이 근데. 서러우셨죠? 일단 벗고 시작하죠. 네 벗으세요. 벗고 시작하죠. 이거 벗은 시간이잖아요. 벗고 시작하죠. 야 기대된다. 야 돈도 올리고. 수영아 까불어서 미안해. 수영아 까불어서 미안해. 난 골프의 등신이야. 골프의 등신이야. 와 골프의 신이 아니라 골프의 등신이야. 와 지옥적이다. 우와. 난 골프의 등신이야. 마지막에 뭐죠? 너야말로 진정한 골프의 신이야. 그야말로 진정한 골프의 신이야.